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일지보살 이상이 되면요, 육바라밀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 감격이 와야 돼요.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만 한다 죽을 거다는 정도의 감격이 와요. 어떤 상황에서도 육바라밀만 붙잡으면 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산 거다. 이런 확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. 명상하다가 아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. 삶 속에서 계속 점검하는 중에 너무 지당하게 다가올 때 일어나요. 그래서 그 체험을 하시기를 권하고, 그분들이 진짜 이제 선비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선비고 보살이에요.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. 체험하시라. 저만 체험하기에 너무 아까운 체험이에요.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뒤로도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계속 헤맵니다만 그거는 이제 못 잊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 밖으로 몇 번씩 짐을 싸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만 끝내 못 벗어나고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. 그 정도로 그게,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길을 달릴 때 오는 그 평안함이라는 건요,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을 정도로 그 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이 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걸 느끼시라고 미리 제가 미리 좀 스포일러 해드린 거예요. 나중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하실 겁니다. 그때 감격하실 겁니다.